다음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 전화에 저장된 단축 번호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장. 1번은 집, 그리고 2번은 이 사람의 번호라고 합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위기에 봉착할 때 2번을 눌러 전화를 건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어? 아, 또 알아? 병아 이제 못 병원아. 믿겠다. 너도 그거 일종의 병이야. 아니 지금. 내가 알기로 어? 그 야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크게 오냐? 좀 더 고민해봐. 아빠 아니면은 그 워렌 버핏. 나도 워렌 버핏 생각하고 들어봤어요? 진짜? 왠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절친인가? 워렌 버핏 사람이 완전 부자 아저씨잖아. 워렌 버핏이랑 둘이 절친이야. 맞아 워렌 버핏일 수도 있겠다. 워렌 버핏! 정답입니다. 오! 스피드다! 야, 너 왜 이렇게 잘 빠지냐? 우리 문제 이렇게 빨리 맞추면 방송 분량 때문에 우리 문석이 형 토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문석아, 토크길 열린다. 아니, 그게. 1번 뭐예요, 1번? 아니, 단축번호. 어떤 거요? 단축번호 1번. 아, 단축번호 안 쓰는데? 요즘은 단축번호 요즘은 없어요. 요즘 안 쓰나? 네. 그래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단축번호 같은 거. 저장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일단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럼 가족 빼고 1번. 가족 빼고 1번. 가족 왜 넣어? 그 다음에 가족 빼고 1번. 영광이. 영광이. 아, 첫 번째네요. 정말 영광스럽겠네요. 김영아 첫 번째야. 이따 얘기하자. 이 재밌는 건 이따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치열이, 황치열. 오, 치열이 형도. 아, 친구예요? 네. 오. 여자분이 한 번도 없네요? 저는 핸드폰에 여자가 진짜 많이 없어요. 다 세컨폰에 다 있구나. 너도 세컨폰이 있어? 너 같지가 않아. 난 처음 들어본 단어야. 아, 아니 그럼 영광 씨는 이게 드라마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한데 실제로 친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이수혁이라고. 아, 모델 모델 출신 모델 배우. 네. 멋있는 분. 뭐 18, 19에 모델 시작하면서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오래된 친구구나. 그러면은 이수혁 은문석 둘이 동시에 전화해서 와달라. 지금 너무 힘들어.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저 이수혁한테 가죠. 아니 좀 고민이라도 하나 좀 해. 하나 둘 셋 정도는 해야지 네. 우리가. 하나 둘 셋 이수혁. 야 얘를 두 번 죽인 거야 지금. 야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친구가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갑자기 무슨 얘기야? 나는 소름 끼치네. 너무 마음에 드네. 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 와중에 이 친구가 진짜 동생을 챙기잖아. 아, 따스한 마음. 네. 형은 괜찮아요, 형은. 형은 알아서 하는 거고 동생을 챙겨줘 당연히. 그럼 제가 반대로 입장이었어도. 황치열, 김영광. 하나, 둘, 셋. 치열이 형. 거짓말 하지 마. 무슨 거짓말? 치열이 형이랑 더 친하잖아. 좀 이따 얘기하자. 저 오만하면 좀 이따 얘기해. 둘이 끝나면 둘이야 또 두 시간 얘기해. 너무 같았어. 아 솔직하게 좀 해 방송을. 영광 씨 톤이 거의 여자 친구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자기야. 네. 오 거의. 자 문제 갑시다. 워렌 버핏 얘기 안 들었어요. 아 워렌 버핏 안 들었어요? 너무 문석이 형 얘기. 이게 문석이 형한테 빠지는 거야 이게.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야 이러다가 빌 게이츠가 은문석한테 전화한 거야. 와 문석 정말. 워렌 버핏이 문석 형한테 밀리네. 네. 빌 게이츠는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워런 버핏에게 전화를 건다고 하는데요. 그는 과거 워런 버핏에 대해 종이 조각을 사고 파는 사람, 이메일도 못 쓰는 구닥다리 노신사라 생각하며 만남을 회피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주선으로 워런 버핏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날부터 25살이라는 나이 차를 뛰어넘어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절친이지, 25살 차.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취방 3대 불가사의가 화제인데요. 첫 번째는 어제 산 것 같은데 어느새 지난 유통기한. 이거 나도 너무 공감된다. 그래. 두 번째는 별로 안 썼는데 나온 공과금 폭탄.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자취생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취방의 마지막 불가사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자취를 하는 거니까 혼자 그러니까. 사는 거니까 자취니까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 지금. 네. 맞아 유통기한은 이건 진짜 그래. 와. 그렇지. 막,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 지나 있는 것도 있고. 맞아 다 네. 1년. 근데 그렇지 먹어도 되잖아요. 맞아 먹어도 먹어도 돼. 간장하고 이런 거 숙성된 거라서. 사용기한이랑 유통기한 어느 날 모두 집에 가는 됐지. 길에 집에 그거 있지 그거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막 열심히 뜯어보면 한 달 지나 몇 개월 지나 있고 막 이래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냉장고 뒤쪽에 내가 옛날에 사놨던 건데 못 봤던 것도 있고
맞아. 그리고 공과금도 뭐 쓴 것도 없는데 이게 뭐 날라오는 거 보면은 그래. 뭐 무섭잖아. 관리비도 그렇고. 핸드폰 소액 결제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 해봐. 그래. 소액 결제. 소액 결제 누나. 그런가? 그렇지 뭐. 소액 결제. 결제가 쉬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해서 결제하면. 나 핸드폰에 30만이 나왔더라고. 소액 결제가? 소액 결제. 이게 뭐가 소액이야? 아니 근데 핸드폰은 나 지난데? 진짜 많이 나왔지? 그리고 만 얼마짜리 결제하고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모여가지고 30만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해봐 누나 소액 핸드폰 소액 결제. 우리 영광씨 영광씨도 혼자 살잖아요. 네 분명 안 산 거 같은데 사서 왔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아! 비슷한 게 있고. 분신술. 야, 그거 진짜 나. 공감이다. 분신술. 그래, 그런 게 진짜 공감이에요. 아, 뭘 샀는데? 그러니까 마켓이나 이런 걸 보다가 나 이거 없었지? 필요해서 딱 샀는데 집에 있어. 집에 있었어요. 찾을 데 없다가 사놓고 갖고 가면 이러고 머리 내밀고 있다니까. 나 그래서 집에 부침가루가 6개가 있어. 그럼 너무 심했어. 6개는 뭐야 그렇게 부침가루 있어. 대박이다. 계속 부침가루 말아놓고 부침가루 없었지? 슈퍼 가서 이렇게 막 호박 사면서 부침가루 있어야지? 부침가루 샀는데 집에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럼 너 봤더니 6개가 있더라고. 그래 쌓이는 거 같아. 나도 그래. 손세정제만 엄청 많은. 그래 이런 게. 맨날 깨끗해야 깨끗해야 돼. 이거 정답 같다. 근데 이거 공감되는데. 정답 같아. 정답 같아. 그럼 뭐라 어떻게 분신, 분신술? 내가 필요해서 샀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똑같은 게 있었다. 이거 진짜 공감인데. 이거 너무 공감인데. 이거 완전 공감인데. 아니면 좀 크게 잡아서. 어제 이사 온 거 같은데. 벌써 집 빼야 될 시기고. 전세. 아니 왜냐면 재계약 기간이 금방 2년이 2년이 생각보다 빨리 가. 빨리 가. 맞아. 빨리 가. 짐을 정리 이제 다 정리돼서 이제 좀 살아볼까 하면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돼. 약간 그런 이사 날짜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다.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 있어. 이사하면서 물건을 잘 정리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잘 정리하고 싶은 걸 내가 정리하려고 이삿짐 센터에 맡기지 않고 이거는 내가 정리해야 돼. 해서 박스를 2개 정도 했는데 다음 이사 갈 때 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박스 같은 게 그대로 있더라고. 있어. 맞아. 있어. 맞아. 있어. 맞아. 그런 경우 맞아. 많아. 그런 거? 분명 청소를 했는데 집에 다시 오니까 청소를 안 한 거 같을 때. 그 누가 왔다 간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다.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원룸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이게 청소를 해도 집이 좁다 보니까 막상 내가 맘 먹고 청소를 했는데 티가 안 나는 거야. 네,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네. 그래, 그거 뭐 청소 이거 내가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청소한 티가 안 난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이거 왜 이래? 깜짝이야.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 오늘 맞아. 이거 뭐야? 원샷 원킬이야. 나 이거 이번 거 진짜 놀랬다. 이거 어떻게 맞췄어? 키스도 경험담이고 이것도 경험담이고. 경험담 맞추네. 이거는 맞췄어? 정확한 정답은 아무리 청소해도 나오는 머리카락이 정답입니다. 이거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머리카락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좀 전에 분명했는데 또 머리카락 있고. 맞아. 근데 맞아. 그런 거 있어.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진짜 내 머리카락이 아니, 아닌 경우가 있어. 미루는 거야. 이거 내 머리카락 아니야. 분명히 누가 와서 떨어뜨리고 간 거야. 아니 그래도 치울 수는 있잖아. 욕조에도 분명히 샤워하고 위에 머리카락 다 닦아놨는데 다시 들어오면 욕조에 머리카락이 또 있어. 아니 그리고 청소기를 미는 게 자기만의 루틴이 있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쫙 해서 오고 다시 청소기 꽂으려고 오는데 머리카락이 있어. 맞아. 진짜로. 먼지 덩어리. 그.